자, 오늘은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예요. 한참 안 해서 제가 오래간만에 한번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도 하나님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은 종교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사실은. 아람왕, 아람나라는 시리아를 가르칩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는 북쪽에는 시리아가 있고 이제 그러니까 동쪽에는 팔레스타인이 있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자, 그 시리아의 왕. 그러니까 종교가 완전히 다르죠. 그 주변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집트는 다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들입니다. 종교가 완전히 다르죠.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자,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다. 그 주인, 그 왕입니다. 시리아의 왕에게 참으로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이제 희한한 얘기가 나와요.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어느 나라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자, 여기 보시면, 아람이라는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 여호와,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역시 아람도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을 구원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예. 참, 이런 말을 성경에서 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데, 그 원수 나라를 구원했다. 자, 아람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쳐서 아람을 이기게 했다, 이 말이야.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을 보면 구약시대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민족신도 아니었고, 어떤 종교신도 아니었고,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신, 저는 큰 용사,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문둥병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에 걸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천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저히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왜 천벌을 내렸냐? 물론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지금 남한 장군을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남한 장군이 그런 남한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게? 역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남한 장군을 벌을 줬구나. 왜? 우리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히니까, 쳐들어와서 괴롭히니까 벌 당연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에서 온 작은 계집아이, 작은 소녀, 소녀가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혀. 그래서 이스라엘 쳐들어가 가지고 한 뭐 일곱 살 된 작은 소녀를 사로잡아. 사로잡았는데 애가 반듯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남한 장군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게 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곱 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남한 장군님의 사모님께 수종을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실까? 자, 이 소녀가 남한 장군 집에 들어가서 사모님 심부름 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보니까 사모님이 아주 수심이 가득해.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남편이 그 장군님이 문둥병에 걸렸어. 그 당시 문둥병은 전혀 불치병이니까. 그래서 이 소녀가 그 사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이라면 이제 남한 장군이죠. 남한 장군이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일부였습니다. 사마리아 이스라엘에 계신 선지자께로 가셨으면 참 좋겠다. 그 선지자가 문둥병을 고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자, 이 소녀는 아람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왔어. 그러니까 아람은 적국이야. 이 적국에 사로잡혀 와서 적국의 장군님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께로 우리 장군님이 가시면 만나보시면 그 선지자가 장군님의 문둥병을 치유하실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특별한 소녀야. 자기는 지금 적국에 사로잡혀 왔어.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남한 장군이 미워 안 미워? 밉고 문둥병에 걸려 있고 그러면 이 소녀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데? 맨날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 남한 장군에게 문둥병이라는 벌을 줘야지. 그게 맞지. 그렇게 생각해야 될 아이가 거꾸로 생각해. 남한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지라도 아무도 치유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에게로 가면 그 선지자가 치유하여 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어떤 소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무조건적 사랑이지.
예, 남한 장군일지라도, 막 김정은일지라도,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다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손이야말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이때까지 이스라엘 국민치고 자기 남편을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 남편까지도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어본 거야. 지금 사모님. 근데 얘는 참 대단한 애예요. 그렇죠? 얘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시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사로잡혀온 거야,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고 있을까? 고키집애가 죄가 많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혀가겠겠지. 자꾸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사로잡혀 와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이 남한 장군 집으로 보내신 것 같은데 분명히 이 집에서 내가 할 일이 있다. 할 일이란 건 뭐예요? 이 집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로잡혀 오게 한 것이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이 장님이 된 이유는 뭐 누구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기, 나타내기 위하여 그 사람이 장님이 되었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된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일을 뭐예요? 보여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암 환자. 이런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이 아이는, 이 소녀는 병에 걸린 건 아니지만은 사로잡혀 온 거. 그 사로잡혀 온 것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자기를 통해서 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내가 사로잡혀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지독히도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이. 긍정이 뚝뚝 흘러야 돼.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라. 어떻게 되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니까 사로잡혀왔다고 해서 엄마 찔찔 울고 뭐 그러지 않겠죠. 그렇죠. 얘는 어린 나이지만은 사명감이 있어. 그렇죠. 그리고 그 다른 어린아이들이 이 모든 사물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아이다. 이 말입니다. 참, 멋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그것이 그런 모습이 어리지만 보이니까 사람들이 얘는 남한 장군의 뭐예요? 사모님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느꼈으니까 얘는 보통 애가 아니다. 참 똑똑하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 보통은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자기 남편은 맨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사람 죽이고 하는 장군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자기 남편을 낫게 해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어린 소녀가 그 말을 하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종교적 하나님, 여호와와, 이 어린 소녀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달라. 이 어린 소녀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는 자기 남편 남한 장군일지라도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참 많지만, 사람들이 이 주로 종교적 하나님에 그냥 굴복해버리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참으로, 원수도 사랑하고, 그렇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어딘가는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야. 그 이 소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남편도 그 조그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하는 그 행동을 이렇게 보니까 참 뭔가 달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 남편도 그래, 하나님이 있다면,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다고 해서 나한테 벌 주고 또 내가 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벌 주고 그런 분은 아닐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조건적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나만 장군만 해도 이 어린 소녀의 말이 옳을 것 같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나 나만 장군 사모님이나 나만 장군이나 다 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의 사이에는 적이 없어. 나만 장군도 자기 직업상, 자기 직책상 전쟁을 하는 거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그렇지. 그리고 종교도 그 시리아에서 믿는 우상을 섬긴데, 그 우상 섬긴다는 게 이게 남한 장군에게는 상당히 뭐예요? 불편하지만 자기의 직책상 왕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하니까 자기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 사람들의 입장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그 국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그럴지라도 다 정말 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죠. 그래서 그 남한 장군이 그 말을
믿고, 어, 왕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해. 참, 이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남한 사모님이나 남한 장군이나,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애인데, 도무지 미워하지를 않아. 원수들인데. 그러니까 얘, 이 꼬마의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거기에 이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참, 예. 그리고 감동을 받고 보니까 이 꼬마일지라도 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남한 장군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겠다라는 이제 신뢰가 들어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도 사실 남한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이 굉장히 뭐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만약 남한 장군이 병세가 심해져서 이게 나중에 전쟁도 못하고 그러면 국력이 팍 떨어지고 남한 그 왕은 남한 장군이 지극히 이제 아끼는데 그 남한 장군이 들어와서 이런 지금 위기인데 제가 왠지 모르게 그 아이가 신뢰가 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한번 가서 치료를 받고 싶다. 그랬더니 왕이 이제 가봐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물 비단 뭐 이런 선물을 다 가지고 가서 그 선지자가 치료해주면 좋겠다. 꼭 나서 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갈 때 아람 왕이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왕, 내가 우리 장군 나만을 보낼 테니까 좀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은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랬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받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어린 소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한 장군의 문둥병을 낫게 해준다고 믿었고, 남한 장군도 믿고, 아람의 왕도 그렇게 믿고 장군을 보냈어. 근데 막상 이스라엘 왕한테 오니까 이 왕은 믿어합니다. 왕은 안 믿어. 어떻게, 하나님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의 그 우리의 철천지 원수 죄인의 하나님이 주신 문둥병을 하나님이 낫게 하실 리가 뭐예요? 없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은 이제 열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괜히 말이야. 남한 장군을 보내가지고 만약 문둥병이 안 나오면 또 우리를 뭐예요? 트집 잡아서 쳐들어와서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작당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린 소녀가 믿는 하나님, 나만 장군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다는 말이지.
종교는 있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 그 지금 많은 교인들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잘 통하지 않아요. 왜? 다 조건적으로 옛날부터 철저히 배웠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워요. 무조건적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은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지자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엘리사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나만 장군 보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맞게 해서 역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로 알게 하겠다. 낫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물론 무조건적 사랑으로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는 물론 하나님이 나만을 낫게 해주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보내라고. 자,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집까지 왔습니다. 자, 엘리사 집까지 왔어요.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 저에게 보내요. 심부름꾼. 집사, 사자를 나만 장군에게 보냈습니다. 이거 나만 장군에게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가?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본인이 직접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심부름꾼 보내가지고.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보여. 김 샜을까, 안 샜을까. 근데 남한 장군은, 왜? 남한도 장군이니까. 이제 이런데 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폼 잡고. 내가 제일 높아. 많은 사람 참 굽실굽실하고, 아람 땅에서는, 아람 나라에서는 이 남한은 왕 바로 다음이야. 어떻게 보면 왕보다 더 힘이 세. 왜? 왕도 남한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그래서 남한이,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 가로대. 저기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무등병이 깨끗이 날 것이다.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본인이 직접 안 나타났을까? 성의가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 나타나면 이 남한 장군은 우상숭배에 깊이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는 자꾸 이 뭐예요?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붙들고 노리죠. 저도 그래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병이 낫는다고 아무리 그래도 박사님을 자꾸 붙들고 노려. 그걸 우상이라 그래. 그러니까 박사님을 자꾸 우상화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교회도 그런 사람 많죠, 그죠? 목사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해도 자꾸 목사님만 붙들고 늘어지고, 목사님만 쫄쫄 따라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와서 자기에게 전적으로, 인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각자가 뭐예요? 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해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도들이 많이 하나님 대신에 나를 따르면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즐기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들은 뭐가 돼버려요? 교주가 됩니다. 교주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돼? 지가 하나님이래. 아시죠? 다. 그 수순을 그대로 밟아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약 80명이 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교주고, 다 이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나, 그럴까봐, 그것을 염려한 엘리사가, 내가 나만 장군님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강물에 씻으라. 이 말이 이제 좀 재미있는 말입니다. 요단이라는 강 이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강이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물, 강물, 물은 성령이요,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속에 몸을 담그면 문둥병이 깨끗이 낫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도 그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의 물이니까 그 생명의 강물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그면 유전자들은 다 회복돼서 치유가 됩니다. 라는 말과 같은. 자, 그랬더니 나만이 열받았어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감이 가로되, 내 생각에는 그 엘리사가 내게로 직접 나와 나를 눕혀놓고 하늘 향하여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여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문둥병 있는 그 상처에다 손을 올리고 수리수리 하나님 수리수리 했다. 그래서 손을 촥 흔들어. 그러니까 자꾸 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으려고 그러지 않고 매개체를 하나 끼워 넣는다고, 우상을 하나 끼워 넣는다고. 그 버릇이 아주 나쁘다, 이 말이야. 계속 그래. 그래서 목사님은, 이상구 박사는 말씀을 전할 뿐이지, 그 목사가, 이상구 박사가 여러분의 우상이 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병을 고칠 줄 알았더니, 뭐, 어쩌라고? 강물에 그냥 들어와서 7번, 담그라고? 아, 웃기고 있네. 강이라면, 요단강이라는 것은 그렇게 멋진 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멋진 강은 뭐예요?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그게 뭐예요? 멋지게 흐르는 강인데, 요단강은 그렇게 멋지지 않아요. 그 멋진 계곡도 없고, 그저 평평한 땅에, 그저,
흐르는 별로 볼품없는 강이에요, 요단강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리아에는 멋진 강에서 와 시리아는 산이고 그게 이제 전나무들 백향목 나무들 이런 그런 나무들이 잘 자라는 그 높은 산도 있고 하니까 강도 멋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리아에 있는 다마섹 강과 다마섹의 다마섹 강 다마섹이라는 말은 여러분 알잖아요. 다마스커스. 그렇죠?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모든 강물보다 낫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흐르는 요단강은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바위산이 있고 그런 거기서 계곡을 흐르는 강은 얼마나 깨끗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나만은 그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보는 거요? 물 수치료인 줄 알고 있어. 물로 치료하는 거. 물로 치료하려면 자기 나라 강물이 훨씬 더 효과 있을 거라고. 내가 물이 없어서 여기 온 줄 아냐. 강으로 치면 우리나라 강이 훨씬 더 효과 있겠다. 그러니까 남한 장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잡혀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 상해 안 상해? 자존심 상해. 그래서 자, 그래서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나만 자신이 뭐예요? 뿌리쳐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안 줘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조건 없이 구원을 줬는데 뿌리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딨어. 떠납니다. 야, 이거 떠나면 이제 큰일이에요. 근데 나만의 종들이 나만에게 막 호소합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장군님 선지자가 직접 나와가지고, 병 고치러 왔냐? 왔나? 좋다. 그러면 병 고치려면, 100억을 기부해라. 그러면 100억 기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이야. 그러실 분이, 그냥 물에 들어가서 그 돈도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깨끗하신 분이냐? 그 말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만이 그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점은 밑에 부하들이 장군 보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장군이 뭐요? 너희들 말이 맞네. 그리고 굴복하기를 싫어하죠, 장군들은. 장군 자존심이 있죠. 시끄러, 이 새끼들아. 그러고. 근데 나만은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괜히 뭐요? 위세를 떨고 자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나만이 깨닫는 이유는 뭐예요? 나만은 양심의 소리, 성령의 음성에 익숙해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리 적국의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성령으로 속삭이고 계신다. 그런데 나만은, 그러니까 나만이 그 아람 왕의 그런 돈독한 신뢰를 받고 있는 이유도 나만이 정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정직하다는 말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꾀를 부리지 않는 사람이라. 나만이, 아, 이 부하들의 말이 맞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아,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피부세포가 다 재생하고 아주 샥 나버렸더라. 그러니까 나만이 뭐 해준 거 있어 없어? 조건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구원은 아무 조건도 없고 나만만큼이라도 믿기만 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나만만큼 나만이 뭐 되게 잘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가만 아 맞아.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맞아. 내가 괜히 허세를 부리고 있구나. 즉 무엇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그 작은 음성을 매 순간순간마다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내가 뭐 절에 댕긴다고 해서, 내가 교회 안 댕긴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교회를 댕기든 안 댕기든, 내가 뭐 절에 댕기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다 말 얘기하고 있잖아. 왜? 내 모든 유전자를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조절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내 종교 여하를 막론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나만도 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잖아. 그러나 나만은 그 성령의 음성을 매일 듣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눈꽃만큼의 뭐 믿음, 신뢰, 그것이 필요하다. 아, 그래서 이제 나만이 다 낳고 나서 그대로 갚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만이 모든 종자들,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다시 왔더니 그때 엘리사가 나와서 맞이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고 온 천하에 각 민족 각국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은 신이 뭐예요? 아니란 걸 알았다는 거죠. 왜? 모든 우상들은 다 인간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어요? 재물을 갖다 바쳐. 복 받으려면 갖다 바쳐. 안 받으면 뭐예요? 안 갖다 바치면 혼날 줄 알아. 모든 이 민족 신, 이 우상 신들이 다 그런 신들인데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는 자기 같은 이스라엘의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참, 참 멋진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외에는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으로부터 저로부터 예물을 바치니까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만약 엘리사가 예물부터 먼저 내놔 이랬으면 나만은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날 뻔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제 암 환자들에게 안수를 하는데 암이 많이 났는데요. 났는데 일단 헌금부터 내놓고 그래서 그러고 안수를 한대요. 그러면 암난 환자는 결국 하나님의 순수한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낫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지불한 기부한 헌금의 대가로 하나님이 자기 병을 나아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다 철저히 조건적으로 사단이 다 옭아매놨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생각이 확 해방돼야 돼. 무조건적 사랑이야. 예물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엘리사는 끝까지 왜안 받았을까? 이제 이거는 조건적이 아니잖아. 병 낫고 나서 받으라는데? 그거는 뭐 본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지금 안 받았어요. 왜안 받았을까? 나만은 이제야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처음 맛보게 된 거야. 그래서 엘리사는 이 나만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조건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는 게 뭐예요? 더 나만 장군으로 하여금, 이야, 철저히 무조건적이네. 네? 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안 받았어. 지금 엘리사의 형편은 받아야 될 형편이니까 아니까 받아야 돼. 모든 게 쪼달려. 엘리사는 그 젊은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있고 한데 식량도 부족하고 숙소도 너무 열악하고 집도 지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필요하지만 거부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나만은 더 감동해버린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서 그 엘리사가 그렇게 철저히 안 받은 것은 내가 당신에게 해준 건 하나도 없다. 오직 나만 장군님과 하나님 두 분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지 나는 아니다.
그 나는 자꾸 빠지겠다는 얘기야. 그러니 엘리사는 이제 아니 나만 장군은 그 선지자는 뭐 상관없이 자기와 뭐요 하나님 사이가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다. 맨날 자기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자기 병을 낫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하나 나만 장군이 앓고 있던 문둥병은 나만 장군이 자꾸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벌 준다고 병을 주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났을까, 병이? 전 이렇게 생각해요. 남한 장군은 옆나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런데 왕이 자꾸 뭐요? 자꾸 가서 뺏어오라 그래. 사람도 잡아오고. 돈도 뺏어오고, 곡식도, 뭐요, 뺏어오고. 뭐, 그런 과정에서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죽고, 그것이 남한은 뭐요?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 야, 내가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하고 살아야 되나? 라는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문둥병에 걸린 거지, 하나님이 준 것은 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만이 뭐라 그러냐? 나만이 가로대. 그러면, 안 받으시겠다면, 노새 두 바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노새 두 바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흙. 그, 어느 흙? 이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흙을 가지고 자기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마음으로는 국제적으로는 아람 국적이지만 내 마음의 국적은 이제 어느 나라란 말이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국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국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드리는 너희들이 진짜 참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 영적 이스라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영적으로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국적,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뭐요?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이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신에게 우상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자, 근데 이제 질문이 하나 있어. 질문이. 오직 한 가지 질문 드릴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 당신의 종은 나만 자신을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즉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 곧 내 주인께서, 내 주인은 왕입니다. 그렇죠? 왕이 림몬에 당해 들어서, 림몬, 그 당시 아람 국민들은 림몬이라는 우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주 괴상하게 생긴, 머리는 짐승이고, 몸은 사람이고, 이런 림몬에 당해 들어가서 거기서 숭배하며, 왕이 몸이 약해서,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의지하고, 이제 절을 해야 되면, 힘이 없으니까, 나만 장군이 뭐예요? 절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 왕을 잡아서, 이제 왕이 절하면 자기도 어떻게 돼? 자기도, 자기도, 이때까지는 자기도 같이 뭐예요? 절을 했다 이거야. 그러나 지금부터는 자기는 절을 하지 않겠는데, 그런데 왕을 부축하다 보니 뭐예요? 절하는 것처럼 되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엘리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데. 그러겠습니까? 알죠. 네. 네. 그래서, 손을 의지하여 내가 림몬에 당해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에 당해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 예? 네? 엘리사가 가로되, 평안히 가라.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참, 성경은 멋진 책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제사 지내면 안 된다. 맞는 말이지. 제사는 누구한테 지내는 거니까? 귀신한테 지내는 거니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 그러면 나는 제사 안 지내. 그 제사는 귀신한테 지낸 거라는 등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이 조상을 기리는 그 마음은 뭐예요? 알아줘야 돼. 그래서, 그래서 다 이제 친척들 다 모여요. 그래서 이제 큰아버지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나는 안 가. 뭐 이래 사치 말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뭐예요? 유연하구나. 모든 것을, 이렇게 따지고, 뭐, 그래서, 뭐, 그럼 나는 절대로 안 해.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가능한 한, 그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처럼 역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렇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근데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나는 안 지내 뭐 이런 그런 것만 주장하고 주장하는 꼴통이 되지 말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꼴통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아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나타나지 않고, 뭐를 지내느니, 안 지내느니, 뭐를 고기를 먹느니, 안 먹느니, 뭐, 자꾸 뭐, 이런, 그런, 거칠애적인, 외형적인 면만 자꾸 강조해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뭐 하는? 혐오하게. 그렇게 하지 마자. 지금 테러들이 다 그런 사람들, 테러 분자들이. 진짜 이슬람 사람들은 테러 분자 같지가 않아요. 진짜 알라신을 잘 믿는 사람들은 참 평화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스리랑카, 거기에는 기독교, 이슬람, 그 다음에 불교. 이 세 종교가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다고. 아무 문제 없이. 그런 곳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스며들어온 거예요. 보니까 IS, 그 극렬 분자들이. 그게 원료, 그러니까 극보수 원칙론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부활절 행사하면 막 꼬당 해가지고 320몇 명이 죽었대. 와, 정말 기독교인들이. 그러니 사람들의 평화를 깨버리는 거야. 근데 그 IS들은 뭐예요? 근본주의자라 그래. 그래서 이것들 말이야, 예수쟁이들은 다 죽여야 돼. 이런.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아람 장군, 응? 나만도 하나님 사랑한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교회 소속이 돼 있건, 절에 소속이 돼 있건, 그럴지라도, 마음으로는, 누구든지, 그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으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네. 자, 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칙만 주장하시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고 화를 내시고 벌 주시는 그런 정말 굳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배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각 세포들에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도 그 어린 이스라엘 소녀가 남한 가족에게 전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남한 장군처럼 마침내 마음으로 완전히 영적 이스라엘 마음의 국적은 우리는 이제 하늘에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지더라도 우리는 이미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종착역은 하늘이라는 사실을 천국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을 지켜가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희망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